내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사증후군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큰 카테고리가 허리둘레,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이에요. 그다음에 혈압, 혈당 수치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대사증후군이라 진단할 수 있고 진단은 됐지만 세 개 있는 사람보다 네 개, 다섯 개가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내가 혹시 우리 주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지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럼 우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대사증후군은 결국은 지방량이 늘어서 몸에 지방이 많고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지방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는. 근육이 많아지는 거죠. 근육이 많아지는 거죠.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의 대부분은 골격근이에요. 팔다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격근의 많은 수치는 어디에? 허벅지에. 허벅지 종아리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쓰고 남은 건 저장을 하지만 포도당 같은 에너지를 쓰는 대부분의 장기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의 70%는 허벅지에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면 좋겠고 그리고 에너지를 잘 못 쓰게 되고 부실한 근육은 근육 자체도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서 에너지를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은 많고 근육이 적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포도당이 안 쓰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속에 많이 남아있겠죠? 네. 피 속에 혈당이 많이 남아있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 당뇨병.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두 분은 본인의 하체 근육 점수를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처녀 시절에 이 젊었을 처녀? 때, 네. 젊었을 때 네. 이 하체가 원체 좋아가지고 스커트를 못 입었어요. 지금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일이 올라오고 얘가 빠지고. 허벅지 둘레가 크면 여러 가지 질환이 예방될 수 있어요. 특히나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남자 같은 경우는 8% 정도, 여자는 9.6%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허벅지가 60cm 이상인 사람은 60cm 미만인 사람들보다 심장병이나 사망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